셰프 크루 두 번째인가 잘하시네요. 네. 안녕하세요.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 크루 대표 제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CTA 호주 이민 컨설팅을 이끌고 있는 에이미 목사입니다. 네, 자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자 오늘 얘기를 해볼 거는 여러분들 경력 증명서에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요. 경력 증명서란 영어로 reference letter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. 저희가 직업교육 2차에 그 레퍼런스 교육을 해줘요. 왜냐면 레퍼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,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영주권 서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업 이후에 일을 하시고 나오셨을 때는 여러분 파티하고 페어웰 파티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서류를 만들어서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교육을 많이 해드리는데, 제가 법무사님 모셔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께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주기 위해서 또 법무사님을 모셨습니다. 자, 네, 법무사님. 네, 법무사님, 네, 경력 증명서란? 네, 경력 증명서란 영어로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reference letter 아니면은 뭐 work confirmation letter, employment confirmation. 그러니까 되게 많은 다양한 이제 뭐 제목으로 쓸 수는 있는데 맞습니다.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내가 어떤 특정 직업군으로 이 업장에서 일을 한 요거를 증빙을 해야 되는 서류입니다. 맞아요. 이게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뭐 학생 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. 와가지고 첫 번째 직장 뭐 6개월 해가지고 아니면 1년 동안 일해서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. 학생 때는. 하지만 학생 때도 중요해요. 왜냐하면 호주는 그 추천서, 레퍼런스 레터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 직장 옮길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, 특히나 대기업 같은 뭐 호텔이나 뭐 이렇게 레스토랑 그룹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체크를 꼭 합니다.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일했는지, 어떤 자세로 일했는지 전화를 해요. 전화를 하거나 만약에 내가 이거를 레터로 받아봤으면 전화할 필요 없이 아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, 뭐 요거는 요렇다고 치고,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뭐 스폰서라든지 영주권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서류를 앞으로 이제 계속 해 놓으실 거잖아요. 그랬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졸업 후에 내가 풀타임으로 한 1년을 했어. 근데 그 사업자가 망했어. 그 레퍼런스를 안 받아놔가지고 또 다음에서 막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영주권 서류에 그 경력 증명서가 필요한데 그 업장이 망해버렸으면 또 굉장히 또 복잡하게 이거를 준비할 수밖에 없잖아요. 어떤 경우에 한해서는 증빙이 안 되니까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실 때 거의 이제 뭐 노티스를 내는 정도의 시기에 이거를 뭐 퇴사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두면 추후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. 내가 만약에 뭐 이전에 직장에서 안 받으셨더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해서 꼭 받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. 제가 레퍼런스 레터에 대해서 정말로 강조하는 일들이 진짜로 까먹고 있어요, 사람들이. 나중에 까먹고 있다가 이걸 내야 돼요?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짜로 막 그 전에 찾아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. 혹은 좀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거나 아니면 예전에 팀이 싹 엎어지거나. 네, 코비드 때 아무래도 이제 여러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문을 닫다 보니까 그쵸. 그때 이후로 이제 사장님과 연락이 개인적으로 되지는 않잖아요. 흔하진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레퍼런스를 못 받아서 맞아요. 좀 비자를 진행하실 때 이제 조마조마했던 그런 케이스가 기억이 나네요. 네, 그 레퍼런스 레터가 중간에 뭐 저 같은 경우도 레퍼런스를 엄청 잘 받았었어요. 진짜로 저도 요리를 엄청나게 잘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레퍼런스로 그 당시에 전 세계 4위 레스토랑, 호주 3A 레스토랑이라는 이제 테스야에 입사를 할 수 있었는데, 이거는 이제 요리사의 그런 사이드예요. 내가 새로운 직장에서 훨씬 더 많은 좋은 거를 훨씬 더 프로모션 하기 위한 레터지만,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되는 그 레터는 이민 관련 서류이다.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. 네, 레퍼런스가 필요한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민성, 두 번째는 기술 심사 기간에 내는 레퍼런스가 있습니다. 네. 이민성은 사실 이렇게 뭐 해보면 뭐 TSS 비자라든지 186 ENS 비자나 아니면 지방 494 같은 비자를 할 때 생각보다 이민성이 조금 더 관대한 편이에요. 뭐가 조금 빠졌다 하더라도 이 자체 경력을 뭐 부정하거나 네. 이 경력을 인정을 안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대신에 제가 생각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분은 이미 레퍼런스를 냈어요.
뭐가 한 가지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 저희가 다시 뭐 고용주 분께 막 귀찮게 하면서 그거를 뭐 수정해 달라 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 우선은 제출이 됐는데 뭐 흔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이민성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풀타임, 파트타임이 내용이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달라 이런 요청이 왔었거든요. 네. 다행히 이제 그 전에 고용주분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레터를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제출할 수 있었던 그래서 이분은 이미 이제 TSS 비자가 승인됐고요. 그래서 이왕 준비를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이 요건을 맞춘 레퍼런스 레터를 준비를 하신다면 추후에 딜레이나 어떤 이제 리스크 없이 저희가 좀 스무스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예전에 퇴사가 중요한 이유라고 해서 그 영상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요리사라는 이제 측면도 있고 이제 영주권 서류라는 측면도 있으니까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될 거고 제가 요 영상 밑에 법무사님이 엄청나게 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경력증명서 어떻게 만드냐 이게 제가 링크를 걸어 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거 꼭 보시고 또 법무사님 또 유튜브를 하시니까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,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다른 또 주제로 영상으로 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법무사님 모셔가지고 빨리빨리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까 네, 영상 잘 봐주시고 법무사님도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